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슴 아픈 이정표라며 연방기관에 닷새 동안 조기를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분열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전 정권인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전국 사망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만 명으로 누적 집계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너무 많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희생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에 코로나 관련 수치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변이가 여전히 위협적이라면서 안전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주 의회에서 통과된 570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600달러씩 지급하는 총 76억 달러 규모 지원안에 오늘 서명할 예정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페이먼으로 명명된 이 현금 수급 대상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장과 또 연방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A통합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단계별 대면 수업을 시작으로 4월 9일까지 대면 수업 전면 재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LA통합교육부의 교원 노조 측은 대면 수업 재개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관련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문을 닫았던 LA 지역의 대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센터가 오늘부터 다시 운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백신 접종센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여기에 N9 컨벤션 센터가 추가로 백신 접종센터로 새롭게 활용됨에 따라서 오렌지 카운티의 백신 접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PPP 신청 업체 조건을 변경해 앞으로 2주 동안 직원 20인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만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이 한파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법무장관 가족이 유타로 또 하원 의원이 플로리다를 여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가능한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 제한은 유죄 확정 때부터 곧바로 적용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까지 내려온 북한 남성이 한국군 경계 시스템에 8번이나 포착됐지만 군이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이 통과한 배수로는 군 관리 목록에 없었고 이미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신세계와 계약했습니다. 연봉 27억 원에 계약하면서 메이저리그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워싱턴과의 홈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24-127로 패했습니다. 레이커스를 꺾은 워싱턴은 오늘 클리퍼스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 불안이 심화하면서 급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주에 중단됐던 LA시의 백신 접종, 대형 백신 접종센터 운영이 다시 시작됩니다. LA시 정부 관계자는 중동부 지역 한파로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지난 19일부터 중단된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 폐쇄됐던 대형 백신 센터는 다저스 구장, 한센템 센터, 샌프란도 파크, 링컨 파크, 피어스 컬리지, 크랜셔 크리스천 센터 등입니다. 오늘부터 접종이 재개되는 가운데 백신을 맞은 2차 접종자들을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시작됩니다. 피어스 칼리지 등 몇몇 접종센터는 여전히 1차 접종 진행됩니다. 에리카 세텔레 시장은 동부 지역의 천재 지변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돼 차질이 있었지만 접종 요원들의 빠르고 공평하고 안전한 접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접종센터들이 있죠. 대형 접종센터 6곳 외에 포모나 페어팩스, 잉그루드 더 포럼, 칼스앤 노스리치, 카운티 교육국 본부, 매직 마운틴, 발보아 스포츠 컴플렉스, 엘세리노 레크레이션 센터 이런 곳들은 지난 천재지변으로 백신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계속 백신 접종을 해왔었던 곳입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 센터로 운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재개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모더나 백신 16,000 도수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주요 백신 접종 센터들이 문을 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새로운 백신 접종 센터인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가 오늘 새롭게 오픈하게 돼서 지역 내 백신 접종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는 최근 코로나 수치가 급 감소를 보이고 있어서 캘리포니아주의 4단계 위험 등급에서 가장 좋지 않은 현재의 퍼플 단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인 레드로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불균형이 심각한 사실을 케빈 뉴섬 주지사도 인정했습니다. 어제 인그루드를 찾은 케빈 뉴섬 주지사는 소수계 커뮤니티에 백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흑인과 라티노, 아시안 등 소수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이들 소수계 커뮤니티에 충분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역 내 백신 공급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동식 접종소 등 접종 장소들이 소수계 커뮤니티에 더 많이 있어야 한다라고 어제 강조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원활한 백신 공급을 통해 접종률을 올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600씩 골든 스테이트 경기 부양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한 번 지급되는 이 수표는 빠르면 4월부터 배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주의회는 지난 18일 케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코로나 경기부양금 내용이 포함된 경기부양책 심의를 시작해서 전체 투표를 통해 채택했고 케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바로 서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경기부양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570만 명이 최소 $600를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으로서 2020년 세금 보고에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주민들입니다. 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SSI나 가주정부가 이민자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과 케어웍스 수혜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LA통합교육구가 다음 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분적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초등학교 대면 수업 4월까지 재개한다라는 목표인데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면 수업 재개 압박을 받고 있는 LA통합교육구가 다음 주부터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대면 수업과 캠퍼스 내 차일드케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틴 뮤트너 LA통합교육구 교육감은 교육군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대면 수업은 4월 9일까지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초에 LA통합교육군의 대면 수업은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LA통합교육구 비교사노조는 22일 교육구 산하 학교들의 대면 수업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교육구와 합의했습니다.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Local 99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학교 캠퍼스 서비스 일부를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비교사 노조는 교사를 제외한 LA통합교육구 소속 청소부와 카페테리아 직원, 트럭 운전사 등을 대표하는 노조입니다. 교육과 노조의 합의로 궁극적으로 LA통합교육구가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 준비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 22일 아침에는 웨스트 LA 연방 청사 앞에서 LA통합교육구의 즉각적인 대면 수업 재개를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 참가를 거부하는 일명 줌 블랙아웃 스트라이크에 돌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LA통합교육구 교사들이 다음 주에는 투표에 들어갈 것을 알려졌습니다. LA통합교육구 교원 노조가 다음 주에 이 학교 리오픈에 반대를 공식화할지 결정하는 전체 조합안 투표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LA통합교육구 교원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일부터
3월 5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투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투표하는 이유는 바로 교육부 내 전체 교사들이 학교 리오픈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채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코로나 수치가 좀 더 감소해야 하고 모든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했거나 백신 접종 예약을 마쳐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LA시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예약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A시 정부에 따르면 LA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시설에 예약 없이 방문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LA시 코로나 검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 LA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검사소는 여전히 예약이 필수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의 신청 업체의 조건을 변경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직원 20명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재무부는 수요일인 내일 24일부터 2주간 PPP의 신청 자격을 직원 20명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만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로 직원 20명 미만의 식당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내일부터 2주간 우선적으로 PPP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버 운전자나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개인 사업자를 비롯해 독립계약자의 수혜 규모가 커집니다. 연방학자금 대출 체납자와 비시민권자도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PPP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면서 소규모 기업일수록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전체 국민 12명 중 1명꼴, 사망자는 660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전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 50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만 명을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슴 아픈 이정표라며 연방기관에 닷새 동안 조기를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전 세계 사망자의 5분의 1이나 됩니다. 지난해 2월 초 첫 사망자가 나온 뒤 1년 만에 무려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인 660명 중 1명꼴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2,800만 명이 넘습니다. 12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슴 아픈 이정표라면서 모든 연방기관에 5일 동안 조기를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추모 행사를 열어 희생자들이 넋을 기렸습니다. Today we mark a truly grim, heartbreaking milestone. 571 dead. That's more Americans who died in one year in this pandemic than in World War I, World War II, and the Vietnam War combined. 미국의 전체적인 코로나19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크게 나아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고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정책도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1,700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계속 확산 추세입니다. 워싱턴대 분석을 보면 4월 하순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신규 확진자의 80%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est way to prevent further evolution of a virus is to prevent it from replicating. And you do that by vaccinating people as quickly as you possibly can. 미국에서 지금까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4,400여만 명. 전체 인구의 13% 수준으로 집단 면역 형성 기준인 7, 80%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2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맑고 포근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햇살도 풍부하기 때문에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7도가량 떨어지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다시 70도 중반대로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기 시작하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8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0도, 46도, 해안 지역 68도, 51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8도, 낮 최고 기온은 49도 되겠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찾았다.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하누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급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하누리 여행사. 하누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하누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하누리 여행사. 한인타운 최초 컴퓨터 그래픽 안경 제조 시스템으로 고품격의 정확한 안경을 선사하는 블란서 안경원.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와 안경을 스페셜한 가격에. 시력 검사, 안경테, 렌즈가 99불부터. 메디컬, 센트럴 헬스, 앤텀 블루, 블루 쉴드, 시니어 HMO 보험 지정, 안경 검안과. 검안이가 직접 운영하는 블란서 안경 검안과. 눈은 밝게, 얼굴은 아름답게.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오늘은 병원 가는 날.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가기가 어렵네. 센터 메디컬에 전화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알아봤더니 최우수 등급 센터 메디컬 그룹이에요. 전화만 하면 병원까지 무료 라이드 서비스도 해주고 리퍼럴이 빨리 나와요. 오청기, 안경, 치과, 각종 의료기구와 한방 물리치료도 해주니까 내 건강은 센터 메디컬 그룹이야.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은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최대 역점 정책 코로나 바이러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예산 하원 예산위원회가 어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을 찬성 19명, 반대 16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예산안은 하원 운영위원회 손질을 거쳐 오는 26일이나 27일 하원 본회의 표기를 붙여줄 예정으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후 예산 법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과 함께 현재 7.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코로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각 주의 접종소 설치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주에 연방정부 지원으로 새롭게 문을 여는 소규모 백신 접종소 4곳의 선정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평균 소득과 실업률, 인종 등의 항목을 사회적 취약 지수로 환산해서 점수화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선정된 접종소들은 뉴욕주의 버팔로와 로체스터, 올바니, 용코스로 3월 초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각각 최대 1,000명의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네 곳 모두 뉴욕주에서는 상대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같은 유색인종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차상위계층 거주 비중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백신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접종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흑인과 히스패닉 사회에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영향력이 큰 지역 교회들에도 접종소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30일 이내에 전국에 100개의 연방정부 지원 접종소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약국 체인에 주로 의존했지만 이 새로운 바이든 정부는 소수자 사회를 직접 겨냥한 접종소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수개월씩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이 늘면서 진료소가 문을 열고 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클리닉들은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동남부 플로리다까지 서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동북부 매사추세츠주까지 전역에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막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이런 장기 코로나 증세를 보이는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거의 매일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건강 상태에 있었던 환자들로부터 새로운 증후군이 발견되고 있다고 CNN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마라톤 선수, 운동선수, 코치 등 건강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환에서 혈관 역할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 후 증후군을 훨씬 뛰어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증후군은 9개월간 지속할 수 있다며 1년이 다 돼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이 드러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증후군 알려진 것만 100가지가 넘습니다. 뭐 피로, 두통, 안개가 낀 듯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 기억상실, 위장장애, 근육통, 심지어 당뇨병이 발생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과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면서 군의 준비태세와 연합훈련도 한국과 협의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UN 군축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remains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ill work closely with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Pyongyang's illici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국무부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북한 문제는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조율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아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미 간 기싸움의 1차 고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훈련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eneral Abrams understands those responsibilities and is working in lockstep with his counterparts in South Korea to make sure that that readiness is preserved and training is conducted and that the alliance is as strong as ever.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뿐만 아니라 국무부나 국방부도 동맹과의 협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북한 문제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10 강태욱입니다. 일부 밀린 채무가 있어도 세금 환급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2일 세금 환급급 차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이 7월 31일까지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벌금, 파킹 티켓, 요금, 수수료 등 주정부 미납금이 있어도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민 단속이 크게 완화돼 단순 서류 미비제 된 단속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어제 발표한 임시이민단속 내부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가안보나 국경안보,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의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그 외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민단속 집행과 추방을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새로운 지침을 개발 중에 있고 관련 기관과 협의 후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앞으로 90일 이내에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민 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국경안보,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세 가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때 강화된 시민권 시험, 새로운 시민권 시험을 전격 폐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시민권 시험 방식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개정된 시험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폐지 결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민자들의 권익과 소외된 한인계층을 위해 봉사해온 비영리단체 민족학교 측이 이민개혁법안 신속 처리 촉구를 위해서 현재 워싱턴 등지에서 조 바이든 취임 100일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어제 현재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측과 시카고 하나센터, 뉴욕의 민권센터와 펜실베니아 우리센터, 휴스턴 시민권자협회 등과 함께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1,100만 이민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해당 이민개혁법안이 신속하고도 온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전화 캠페인을 하고 이민자 영상 스토리텔링과 백악관 앞에 시위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왜곡했던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정치인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30여 한인 단체들과 함께 정치인들에게 램지어 교수 망언 규탄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입장을 밝힌 영킴,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에 이어서 잔리 LA 12지구 시의원, 길세디오 LA 1지구 시의원, 제니산 LA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 28지구 연방 하원 의원, 주디추 캘리포니아 27지구 연방 하원 의원 등이 속속 규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근 한인들의 미군 입대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군입대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모병소에서 근무하는 앤드류 중사는 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때문에 최근 입대를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중순부터는 모병소 측이 대면 입대 홍보 행사를 중단하고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한 비대면 홍보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등 타운 주민들의 입대 문의는 꾸준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병소 측은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면 모병 홍보를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중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직장을 거치며 회의감을 느끼던 가운데 입대를 결정했으며 만족스러운 결정이었다는 본인의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입대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주저 말고 연락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모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세희 모병관입니다. 미 육군의 입대로 교육과 자녀의 교육 그리고 본인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LA 한인타운 모병소를 찾아주세요. 영어가 서툰 한인들의 경우 군에서 제공하는 언어 프로그램인 Defense Language Institution에서 영어를 배우고 입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22일 타운 내 모병소에서는 모병 지휘관인 케빈 베린 소장이 직접 방문해 업무 현황 파악을 비롯해 모병소 근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린 소장은 군인으로서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학비 보조를 비롯해 군인 가족에게까지도 제공되는 의료 혜택, 경제적인 혜택까지 다양하다 보니 젊은 층들이 입대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My message to everyone is that it's the Army and education. So the educational benefits that you get are tremendous. Young men and women coming into the Army, high school diploma, they're leaving with master's degrees. 군 지원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타운 내 오세일 모병관 661-313-036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드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의 식당 실내 영업 허용 인원이 정원의 35%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앤드류 쿠모 주지사는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 최대 허용 인원을 기존 정원의 25% 이내에서 35%로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완화 조치 26일부터 이번 주말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뉴욕과 북가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혐오 범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연방의원들이 청문회 개최 등의 대응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연방의회의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지난 19일 반아시안 혐오 범죄 급증에 관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조디 추 의장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을 거부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혐오 범죄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신대책 대문제 대책위원회와 워싱턴 희망나비가 위안부 문제를 왜곡시켜 무리를 빚고 있는 하버드대 마클 램지어 교수 규탄 성명서를 내고 서명운동을 펼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인업소 네 곳을 포함해 베트남과 일본, 태국, 아프가니스탄 같은 소수계 업소 15곳 이상이 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에난데일과 알렉산드리아, 폴스처치, 스프링필드 등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식당과 그로서리 마켓, 옷가게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워싱턴주 정가에서 매년 핫 이슈로 대두됐던 자본 취득세 신설 문제가 주의회 회기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줄다리기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워싱턴주 상원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주 준 로빈슨 의원이 상정한 관련 법안을 공화당 측의 반대 속에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이첩했습니다. 이 법안은 25만 달러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소득의 7%의 자본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워싱턴주 부모들의 타가시설 비용 부담이 평균 55%나 늘어나 전국 50개 주 가운데 인상폭이 18번째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한 비영리기관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 타가 비용이 팬데믹 기간에 1인당 연간 $11,744에서 $18,237로 55% 늘어났고 주민들이 가구당 소득의 평균 14%를 타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타가시설 비용이 이전보다 평균 41%나 인상돼서 부모들의 가계에 큰 압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 4세 타가 비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임차권이 있는 국유지 서민 임대주택 건설안이 아직 보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유의 토지인 만큼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로하 홈즈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하와이의 고질적인 주택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2019년에 처음 제기됐습니다. 하와이주 도박산업법안이 2월 18일 상원 하와이 원주민 정보위원회에서 무기한 연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와이 원주민 토지국에 구상하던 카지노 건설안이 동력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느 에이전트가 좋을까? 성실하고 경험 많은 에이전트 해야 하는데. 그야 성실하고 경험 많은 에이전트 하면 김예자 에이전트지. 나도 메디케어 신청부터 보험 가입을 김예자 에이전트가 도와줬어요. 아, 김예자 에이전트? 메디케어 상담은 김예자 에이전트 562-640-0643, 562-640-0643. 중요한 일일수록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십시오.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김예자 562-640-0643.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떡해, 여보? 걱정 마요. 서도강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도강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도강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하지만 요금은 천차만별. 당신의 스마트폰 플랜은 믿을 만한가요? 선셋 셀룰라, 레이코드 H마트 내 2호점 그랜드 오픈. 버라이전 한인 공인 딜러 20년의 선셋 셀룰라가 2021년을 맞아 가장 좋은 플랜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선셋 셀룰라면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플랜을 상담해드립니다. 선셋 셀룰라, 레이코드 H마트 내 2호점 그랜드 오픈. 562-896-7777, 562-896-7777. 나들설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레이커스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나 봐요. 네, 위저드한테 졌습니다. 네. 워싱턴한테 어제 127-124로 연장전에 가서 졌습니다. 네. 뭐 르브란이 뭐 열심히 진짜 뛰어주긴 했는데 31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했지만 턴오버가 자그만치 8개입니다. 아. 예, 그리고 뭐 3점슛은 10번 던져서 2번밖에 못 집어넣고요. 이 결정적으로 프리트로를 3번 이제 끝날 때쯤에 정규 그 게임 끝날 때쯤에 프리트로를 3번 던졌는데 한 번밖에 못 집어넣었어요. 그 마가솔이 2번 프리트로를 던졌는데 2개 다 못 집어넣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연장전을 간 거라고 보면, 보시면 되고, 115대115 연장전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르브론이 프리트로를 넣는데 못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서 해설자들은, 아, 이게 많이 피곤한가 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네. 좀 이렇게 좀 체력이 딸리면은 프리트로가 이렇게 짧게 던져지게 된다 그래요. 네, 네. 뭐 결국 그래서 연장전 갔는데, 연장전에서는 뭐 웨스트브룩이 홀홀 날고 뭐 이러는 바람에 뭐 아주 대패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아깝게 3점수 차이로 127대124로 패배를 하면서 시즌 처음 3연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 위저드는 오늘 같은 구장 스테플 센터에서 우리 형제 브라더 팀인 클리퍼즈를 만나서 브라더. 네, 브라더 팀이 이제 복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클리퍼스와 경기를 7시에 갖게 되겠습니다. 네, 클리퍼스가 뭐 클리퍼스 일단 주전들이 다 돌아온 상태니까. 네, 다 돌아왔으니까 네. 아마 좀 더 나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5연승은 이제 여기까지. 네, 오늘 클리퍼스를 네. 끝으로. 네. 자, LPGA 소식 있네요. 네, 아주 오래간만이죠. LPGA가 1월 달에 대회를 하고요. 이제 시즌 두 번째 대회인 게임브리치 LPGA 대회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레이크노나 골프 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 이 대회는 1월 달에는 최근 시즌 우승자 25명만 출전할 수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네. 이번 대회는 뭐 120명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그다음에 김세영 뭐 다 나옵니다. 아, 그래서 뭐 고진영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연 2회 그 상금왕을 차지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대단한 기록이고 한국에서 최초로 3년 연속 상금왕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세영도 지금 랭킹 2위니까 좀 성적을 잘 해서 1위 고진영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정은, 박성현, 전인지 등이 다 출전하고요. 이 대회는 아주 오래간만에 아니카 소렌스탐 은퇴하셨는데 이미 또 발표를 한번 하셨죠. 복귀한다. 야, 그래가지고 2008년 이후에 은퇴 후 13년 만에 공식 대회에 처음 나오고 또 아니카 소렌스탐 다음으로 잘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청해안이 선수. 오래간만이네요, 진짜. 예, 오랜만에 뭐 한 2년 만에 이제 데뷔를 좀 복귀를 하는데요. 이 두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옛날에 예적 선수들이 얼마만큼 잘해주는지 그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로레나 오초아만 이제 복귀하면 되겠네요. 오초아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워낙 가뿐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뭐 너무 대형 비행기 혼자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자기 이름으로 골프 대회하고 그러는데 뭐 본인이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래도 또 LPGA 부흥을 위해서 잠깐 오차 선수 골프채 안 잡은 지도 꽤 됐을 수도 있겠네, 진짜. 그렇죠. 왜냐 오차 선수 너무 잘하다가 갑자기 결혼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부럽습니다. 자, 추신수 선수 때문에 지금 뭐 야구계가 아주 온통 화제예요. 말은 거창합니다. 예. 네. 러브콜을 8개 팀한테 받았으나 모두 이런 뿌리치고 이런 말 괜히 해가지고 사람들 찾아보게 만들어요. 예, KBO 리그 뭐 한국 또 이번에 새로 이제 신세계에서 인수한 SK 와이번즈가 인수한 신세계 그룹 이마트 구단을 선택하면서 한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연봉 27억 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미국 돈으로 따지면 250만 달러 정도. 예, 네. 거기서 뭐 300만 달러. 예. 1밀리언 정도는 자기가 이제 기부를 하겠다. 뭐 추신수 선수 사실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뭐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거 뭐 27억 원 받고 가니 안 가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은 이제 좀 마지막을 한국에서 좀 잘할 때 좀 잘하는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명분 하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네. 추신수 선수를 올 시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좀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갔으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다시 이제 추진 선수를 볼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메이저리그를 네.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너무 갑작스러운 이 한국으로의 리턴이래 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신세계가 과연 추진수를 맞아서 본인들은 뭐 강력한 뭐 타격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과연 추진 선수가 얼마만큼 해줄지 예, 기대됩니다. 네, 원체 SK 와이번스가 뭐 우승 전력이 있는 팀이었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첫 경기가 이대호 선수하고 롯데하고 맞대결이래요. 추진 선수 진짜 롯데 부산이 고향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추진 선수가 롯데 구단과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번호 17번. 부산 17번을 아닙니까? 네. 롯데에서 리저브 해놓고 있으니까 롯데랑 간이 많이 뭐 그랬는데 결국 롯데를 안 가고 뭐 돈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굳이 SK 와이번스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네. 해외 지명 뭐 그런 것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이제 좀 지나 보면 롯데에서 은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아무튼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장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송금하러 바쁜 와중에 은행을 가신다고요? 이제부턴 간편하게 클릭만 하세요. 은행 대신 꼭 기억해야 할 이름 와이어파일리. 와이어파일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미 연방재무부가 승인한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이죠. 해외 송금, 은행은 잊어버리고 와이어파일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받는 사람과 결제 방법만 선택하고 송금하면 끝. 송금이 더욱 쉬워지는 와이어파일리. 와이어발리닷컴 1360-382-1024 1360-382-1024 고맙다. 우리 한인협회 있어줘서. 서울 메디칼 그룹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초고속 리퍼 빠른 치료 서울 메디칼 그룹.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여들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 함께여서 고맙고 든든한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389-0077.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벤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383-7233입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씨머리의 주성분인 동화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씨머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금요일이 언제 오지? 하는 생각 주중에 많이 하시죠? 물론 주말에 푹 쉬어볼 생각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맥도날드의 플레어피쉬 금요일이 다시 돌아온 점도 무시 못하죠. 바삭바삭한 겉옷을 입은 생선살에 치즈랑 크리미한 타르타르 소스를 발라서 부드럽게 찐 빵에 얹어준 입에서 살살 녹는 이 조합. 이게 금요일엔 단 2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금요일은 멀었나요? 한정기간 제공,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기력회복과 활력증진, 좋은 보약은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환양행의 천수단이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방목사슴 녹용을 통째로, 최상급 6년근 홍삼을 열매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숙주황 등 최상급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만든 천수단. 자파점에서 싸게 파는 저급한 유사품에 꼭 주의하시고 약국이나 직영점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항공국 나사가 지구에서 188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탐사 작업 중인 보이저 2호, 이게 1970년대 쏘아 올려진 탐사선입니다. 이 보이저 2호와 교신하는데 11개월 만에 성공했다라고 방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사는 화성에 안착한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 호가 보내온 바람 소리를 공개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계음 사이로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기계음을 제거해보니 마치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 같습니다. 화성의 바람소리입니다. 지난 18일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두 대의 마이크로 녹음해서 지구로 보낸 겁니다. 화성에는 희박하지만 대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있고 바람도 붑니다. 빛이 스며드는 황량한 대지를 스쳐가는 바람소리. 신비하고 경이롭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착륙 당시의 생생한 영상도 보내왔습니다.
11.2km 상공에서 낙하산을 폈고 20여 대의 카메라를 켜 흔들리며 내려오는 순간마다 보이는 붉고 고운 지표면을 찍었습니다. We have priming of the landing engine. 본격적인 착륙 준비에 들어간 퍼서비어런스. 잠시 뒤 거센 바람에 흙먼지가 일면서 화면이 가려지더니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Ready. 무사히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So, you know, they look Earth-like in a sense. You know, you see them, the mountains back there and the rocks and things. It's just, really is the surface of an alien world, and we just arrived. 이번에 공개된 건 화성 대기권 진입부터 하강과 착륙까지 가장 까다롭고 위험도가 높아서 공포의 7분으로 불리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표면을 고해상도 3차원 파노라마 이미지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와 물질의 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슈퍼캠 등을 장착하고 지난해 7월 30일 발사돼 7개월 만에 화성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 화성 토양과 암석을 채집하는 등 수십억 년 전 화성의 생명체 흔적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백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과 맞물려서 안팎으로 군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 측은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예상했다라고 말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대치 국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유럽연합 고위대표와 함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군대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얀마 군부는 인권과 국제법을 존중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원민 대통령 등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 편에 함께 서겠고 미얀마 군부를 교탄하기 위해 단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쿠데타에 연루된 인사 2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경기 회복이 불완전하다며 고용과 물가 상황을 보면서 당분간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한 제롬 파월 준비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관련해 최근 환자 수 감소와 백신 접종이 올해 말 좀 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은 고르지 않고 완전한 것과 거리가 먼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는 매우 불확실하다 때문에 제로금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2021년 2월 23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